사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갔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도 있고 또한 많은 사역들이 경험하고 방언도 받고 교회가 3,000명, 5,000명 숫자 계속 늘어났습니다. 교회 사역들이, 교회 모습들이, 초대교회 모습들이 점점 더 장성하고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경험한 한편으로 다가온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반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도들을 가두고 체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제는 더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를 전하지도 말라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들과 성도들은 걱정이 됐을 것이며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점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점점 더 증거되는 것 같고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아,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끝나버린 걸까? 그들 삶에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찌 보면 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예수님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여기서 포기하고 멈춰설 것인가?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는 어떻게 또 그 선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기로는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남 용광군 염산면 5동리 284번지입니다. 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어릴 때 시절을 조금밖에 지내지 못했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제가 다녔을 때는 이름이 설도교회였는데 커서 보니까 염산교회였습니다. 그 염산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신앙 순교지인지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광주에 나와서 순교지를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 염산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남한 이쪽에서 제일 많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려 77명이라는 사람이 공산당에 의해서 그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생각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 순간 모면하면 되지 않느냐. 그 순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나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분들의 고백이나 그곳에 가서 그분들이 당한 모습들을 보면 이해가 됐습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가운 물속에 빠져도 끝까지 찬송가를 부르면서 천국을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갈림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지 않아요? 나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생명에 어떻게 보면 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믿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를 대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과 성도들도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거스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감동으로, 그들과 마음 가운데 감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온전히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간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목숨을 해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것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보면 사도도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풀려났긴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당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성도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교회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무리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진 권세자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표현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우리 생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리앗,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입니다.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향해서 모욕을 주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만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가. 어찌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크기를 봐도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너가 나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물맷돌 다섯 개로 누구를 이깁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봤을 때 환경을 봤을 때 골리앗은 무조건 골리앗이 승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눈에 보기는 다윗이 가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작은 시름에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힘든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의 문제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29절 이하로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굽어보시옵소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옵소서, 그들의 모습을 속속히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생각과 그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을 지켜보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 신뢰의 대상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확신함을 줄 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악인과 선인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감찰하실 수 있는, 어디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들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거나 우리는 떨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에 보면 막강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들보다 더 권세가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굽어 살피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왜 염려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아니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어떤 가진 그런 조그만한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실 것이고, 물론 그 정상적으로 돌려지는 것이 더디게 느껴지고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걸음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굽어 살펴라고 고백한 기도함과 더불어 두 번째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조금 전까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고 왔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다시 전하면 죽여! 어찌 보면 강압적으로 그런 소리를 듣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다시금 전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담대히라는 것은 두려움 갖지 않고 내가 지금 찾아온 그 억압과 그들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그 두려움으로 멈추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 앞에 벽이 있습니다. 이 벽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고 두려움 갖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종들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이상이 너무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 생명도 고쳤고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는데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전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말을 바꿔주실 것이며 우리의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실 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에서 이겨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는 쪽을 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만들어주셔야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가 있으면 늘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꼭 세 사람, 두 사람씩 엮어서 기도를 하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 거였습니다. 수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건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왔다고 뭐라 하시고 교회만 맨날 주구장창 사냐고 심지어 교회에 다녀오면 성경책을 쫙 찍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지만 끝내 우리 하나님은 제가 신학교를 갈 때 교회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시는구나.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가정 가운데 모습이 있다고 불평하고 투덜했던 저를 하나님은 아, 마음을 바꿔놓으셨고 생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만약 여전히 내가 제가 기도하고 그것을 멈췄다면 아니 제가 아, 이제 끝이다 한 3년 했으니까 한 5년 했으니까 여기서 끝났다면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먼저 제 마음을 바꿔놓으셨죠.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고 여전히 나는 여전히 지금도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도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보면 삼칠째로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세 번째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초대교회는 기적의 연속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의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춘 게 아니라 여전히 갈급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보통 우리는 성공이나 또한 잘됨을 보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 정도 했고 이 정도 나타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에,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파된 것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 얘기를 잠깐 좀 하자면, 저는 군대를 30개월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군대를 처음 들어가자 내무실에 가니까 위에 있는 고참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이등병이 저 교회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병 이후로 가라고 합니다. 상병 이후로. 억울했습니다. 유일하게 낙이, 교회 가는 낙이었는데 그걸 못 가게 합니다. 주일날 또 오전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만 드렸습니다. 참교로 저는 치사병이었습니다. 밥을 해야 되니까 못 보내주는 겁니다. 그나마 저녁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못 보내줘서, 아, 정말 억울하다. 나 또 가고 싶다. 근데 저의 4개월 고참이 한 명 있는데, 아직도 이름이 생각납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무지하게 괴롭혔습니다. 교회 간다는 그 말을 고참들에게 했다고. 왜 자기한테도 말도 안 하고.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병될 때까지 꼭 참았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휴가 때는 꼭 갔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붙어 살았죠. 근데 제가 상병 때 돼가지고 그 고참한테, 상병이 되었습니다. 저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병 이후로, 15개월 이후로 1년 반 동안 기다렸죠, 거의.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병장을 딱 달자마자 온 신입 이등병한테 중에서 교회 다닌 사람 손들어 봐 해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 데리고 가봤습니다. 주일 저녁에 일과 끝내놓고 교회 다닌 사람, 교회 다닌 사람 두 명 있었습니다. 세 명이 왔는데, 야, 어디 교회 다녀? 좋아, 알았어. 그리고 고참한테 말하고 애들 데리고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저도 병장인지라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등병 데리고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담대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뭐 직급도 있고 병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받았던 그 터름도 있었고, 그런데 교회까지, 군대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모습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졸병을 데리고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졸병들은 몰랐죠.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제대할 쯤 돼서 그 졸병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박병장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 참 힘든 일인데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교회 가고 싶었는데, 정말 힘들어서 고참들한테 맞고 힘들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잘 못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나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마땅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경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나아갔던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노력했고 기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자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이들이 빌기를 다함에 끝까지 빌기를 다했던,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의 모습처럼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모였던 것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누구와 전쟁을 벌입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점점 이겨나가고. 모세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 삶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가 정말 보장되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모습은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그 내용처럼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 기도한 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정말 살고 싶습니다 말하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기도한 것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하지만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25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권세가 없으신 분입니까? 그것을 거부할 만한 능력과 힘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대셨고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단언하셨습니다. 오직 생명에 이르는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 길이 예수님밖에 없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또한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요, 환경이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을 온전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모습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혹여나,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나라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 곁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욱하고 성질이 나기도 하고 그것을 다 빼앗고 내가 갚아줄 만한 힘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 것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된다는 거면 참으십시오.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포기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얻는 길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민 손길을, 그 내민 하나님의 손길을 부여잡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 손 잡는 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거부하고 반대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셔서 고난당하셨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있고 힘든 곳,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한 누리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